안녕하세요, 벨라라입니다. 오늘은 20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쉬운 풍경 수채화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 사용할 준비물 첫 번째는 아트스퀘어 프리미어 중목 스케치북을 사용할 거고요. 붓은 트래블세이블 4분조, 물감은 아트시크릿 24세 고체 물감, 이 팔레트 이거 사용할 거고요. 펜은 스테들러 피그먼트 라이너 0.1을 사용하겠습니다. 마스킹 테이프도 있으면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미리 붙여두었습니다. 가장 긴 선 먼저 그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하늘과 땅의 경계선 먼저 해주겠습니다. 한 이 정도로 대충 그어주세요. 내 눈에 보일 듯 말 듯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집이 한 채 들어갈 거고, 서로 다른 종류의 나무 1, 나무 2, 그리고 더 낮은 나무들 가운데 있고 뒤에는 산을 넣을 거예요. 가장 앞에 있는 거 먼저 그려주시는 게 좋으니까 저는 집부터 그려볼게요. 이렇게 집의 형태를 흐리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꺾이는 선을 조금씩 강조해 주시는 거예요. 이 가운데 말고 선과 선이 만나서 꺾이는 이 각도가 생기는 부분을 조금씩 강조해 주시면은 형태를 더욱더 정확하고도 멋지고도 느낌 있게 잡으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나는 부분 강조해 주기. 메모 메모. 이렇게 어느 정도 집 모양이 갖추어졌으면 여기서 또 조금 더 전문가처럼 보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풀을 이렇게 심으시는 거예요. 밑에서 위로 뻗치는 스트로크 이용해서 일정하지 않은 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풀을 심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아주 작은 덤불을 하나 그려볼게요. 동그랗게 그리시면 안 돼요. 하고 명암 살짝 주고. 너무 재밌네요. 그리고 이 앞에도 길은 조금 뒤에 있는 게 좋아요. 같은 선상에는 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문도 대충 느낌만. 풍경화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형태보다는 약간 색감이나 이런 멀리 후퇴되어 보이는 느낌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집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빛 방향을 저는 약간 왼쪽에서 오는 걸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쪽 면을 조금 더 어둡게 해주는 게 좋겠죠? 약간 무늬도 살짝 뭐 그려주셔도 되고 안 그려주셔도 돼요. 뭐 통나무집이라면은 이런 세로의 무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는 그냥 굉장히 후리하게 그릴 거기 때문에 선을 대충 이렇게 선을 대충 그어놨네 이런 느낌만 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윗부분 그려볼게요. 윗부분은 여기 나무 하나를 그릴 건데 나무 기둥부터 항상 그릴 때는 이 나무 기둥이 두꺼우면 약간 촌스럽게 보일 수가 있고 생각보다 나무 기둥이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얇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결도 대충 좌우로 지그재그. 우리 처음에 여기 밑에 했던 지그재그, 땅에 했던 지그재그를 여기 조그맣게 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고 내가 나무 이파리 시작될 부분 이렇게 어둡게 잡고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정해진 룰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에 있는 덤불 명암 들어가 줄 거고요. 조금 키가 큰 나무예요, 얘는. 그래서 외곽도 처음에는 내가 이러한 외곽으로 스케치를 하지만 나중에 꼭 이렇게 똑같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가지들이 중간중간 보이게 하시는 게 포인트. 라는 거. 이제 오른쪽에 나무를 또 심어볼게요. 오른쪽에는 조금 낮은 나무를 심어볼까봐요. 그리고 얘는 조금 길쭉한 얼굴이라면 얘는 조금 동그란 얼굴로 이렇게 심어볼게요. 역시나 나무 기둥 생각보다 얇게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덤불로 이렇게 덮어주세요.
풍경화는 내 느낌대로 조금 형태를 많이 변형해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때그때 느낌에 맞추어서 가지도 빼먹지 않고 이렇게 해주시고 약간 둥그런 느낌의 나무로 해줄게요. 그림자는 오른쪽으로 빛이 왼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뒤에 이제 간단하게 언덕과 산을 그려볼게요. 언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찍 잘 오근 것 같지는 않게 이렇게 언덕을 해줄 거고요. 덤불도 이렇게 더 심어볼게요. 산도 약간 울퉁불퉁한 게 많을수록 좋아요. 위에는 이제 하늘이고요. 스케치 벌써 다 끝났어요. 엄청 쉽죠? 이제 색칠을 예쁘게 해보겠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그리고 빨간색만을 이용해서 그려볼게요. 자, 먼저 밝은 파란색을 사용해서 하늘 먼저 칠해보겠습니다. 물을 많이 해주세요. 위에를 중점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는 칠하는 둥 마는 둥 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붓을 아주 대충 씻어서 물기 살짝 빼주신 다음에 그 붓으로 그대로 밑에 왔다 갔다 해주세요. 그러면 저절로 구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을 약간 진하게 만들어요. 진하게 만들어서 위에만 다시 살짝 해줍니다. 그러면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만드실 수 있어요. 만약에 경계가 너무 심하다 할 때는 이렇게 색깔 다 섞어서 물을 좀 빼주세요. 물 조절이 좀 어려우면은 이런 스펀지 같은 걸로 물 이렇게 흡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살짝 색깔 블렌딩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여기서 잘하는 거는 붓터치가 많이 남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만 돼도 좋습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 초록에다가 노란색을 섞어줄게요. 그리고 빨간색을 아주 살짝만 섞어주면은 이렇게 올리브 그린색이 되거든요. 이렇게 올리브 그린색으로 멀리 있는 산을 바로 칠해줄게요. 이렇게 한번 칠해줬으면은 파란색 한번 꼭 찍어서 약간 위에 그라데이션 생기게 톡톡톡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산은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나무는 조금 마른 다음에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밑에 바닥부터 해볼게요. 바닥은 이북 그대로 쓰셔도 되지만 저는 붓이 여러 개니까 납작붓으로 해볼게요. 노란색을 풀어주시고 여기에 빨강을 아주 조금 섞을게요. 그리고 물을 많이 해주세요. 물을 듬뿍 붓에 먹여주신 다음에 가로 터치로 이렇게 대충 발라줍니다. 군데군데. 이것만 하시고 이제 파란색을 섞으세요. 파란색 섞으신 다음에 얘도 군데군데 발라줄게요. 이렇게. 노란색 조금 더 섞으면은 더 연두색처럼 보이거든요. 이 색으로 이거 붓을 세워서 이렇게 풀 부분 메꿔줄게요. 그리고 이 색도 휘휘 이렇게 해주고 빨간색 콕 찍어서 좀 고동색처럼 보이거든요. 색이 고동색처럼 보이죠? 이걸로 밑에 부분에 또 쓱쓱쓱 칠해줄게요. 이것도 역시나 군데군데 해줘야지 예뻐요. 그리고 조금 안 칠한 데 있어도 괜찮아요. 다 칠하면은 오히려 센스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요 색으로 또 군데군데 올려주세요. 그거 말랐을 때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면서 예쁘게 보입니다. 마른 다음에 흐리면은 그때 덧칠 더 해줄게요. 그리고 집에 지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썼던 색 그대로 이용해서 파란색 지붕을 해볼까요? 주변이 다 이제 초록 기운으로 갈 거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납작붓이 굉장히 모서리 칠하기 엄청 편해요. 그래서 하나쯤 가지고 계시면 진짜 꿀템입니다. 하고 약간 빨간색을 한 방울 또 톡 섞어서 올려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에 노란색을
살짝 섞으세요. 여기서 채도를 조금 낮추기 위해서는 아까 쓰던 새에 한 번 옮겨가지고 두 번이네요. 두 번, 세 번 이 정도 옮겨가지고 오면은 점점 고동색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보이시죠? 여기서 살짝 더 레드 브라운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빨간색 한 번 더 톡 찍어서 이렇게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마저 칠해줄게요. 풀 있는 부분은 붓 살짝 세워서 이렇게 해주고 삐져나간 부분은 그냥 이렇게 손으로 밀어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쓰던 색을 그대로 여기 파란색 부분에 섞어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빛을 조금 덜 받는 부분이니까 파란색을 섞으면 더 고동색처럼 되거든요. 왼쪽 부분은 다 채워줘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색감 변화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고동색 만들었던 거에 노란색을 섞어서 나머지 부분 이렇게 채워주세요. 가장 얇은 붓을 사용해서 나무 기둥 해볼게요. 약간 밝은 회색으로 만들어서 해보겠습니다. 면적이 굉장히 좁은 편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가지 부분은. 이 정도만 해주고 이제 둥근 붓 중간 사이즈 사용해서 지금 안 칠한 부분 있죠? 그 부분 해볼게요. 노란색 많이 데려오시고 초록색도 많이 데려오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 상태로 이 나무를 칠해보겠습니다. 나무도 너무 어렵게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외곽 쪽으로 갈수록 톡톡톡 끊어서 톡톡 두들겨서 올려준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하고 파란색 조금 더 섞어서 색감 변화 있게 사이사이에 빈 부분 있게 그게 완전 핵심 포인트예요. 처음에 쓰던 색 다시 만들고 싶으면은 노란색 조금 더 데려와서 섞어주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조금 진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흐리면은 안 돼요. 좀 진하게 얘는. 밑에 아까 쓰던 고동색 좀 섞어서 색깔 변화 꾀해볼게요. 이 정도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올리브 그린 기운이 도는 나무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아까 그렸던 똥구리 나무는 조금 더 진 초록으로 갈게요. 그래서 노랑에 파랑을 섞어서 초록을 만드는데 파란색을 더 많이 섞어서 약간 더 쨍한 초록으로 보세요. 더 쨍하죠? 같은 색을 섞었는데도 노란색을 많이 하냐 조금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방법은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 밑에 쓰던 색 좀 섞어서 색깔 변화 주고 빨간색 조금 콕콕 찍어서 어두운 부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고 물을 많이 데려오세요. 그리고 노란색을 조금 섞으세요. 파란색도 살짝 데려와서 흐리멍텅한 초록색을 만든 다음에 뒷부분, 언덕 부분을 해줄 건데 역시나 고동색 비슷하게 만들어서 흐리게 만든 다음에 이 땅 부분이랑 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색깔을 바로바로 위에 믹스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안 마른 상태. 그러면 훨씬 더 예쁘게 그리실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이어서 다 싹싹 다 칠해버리지 말고 그리고 빨강에 파랑을 섞으면 보라색이 되잖아요. 색동 맞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되었든 색감의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요 사이사이도 슬쩍슬쩍 메꿔줄게요. 너무 화이트로 가면은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만든 보라색에 파란색을 섞어서 물기 살짝 제거한 색으로 어두운 부분 조금 더 묘사를 올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왼쪽도 지금 한 번만 더 만져줄게요.
빨간색에 연두색을 섞어서 올리브 그린색 만든 다음에 물 살짝 흡수시키고 내가 생각하는 나름의 작은 덩어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덩어리 밑부분에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밑에 부분에 해주면은 해준 거랑 안 해준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만든 올리브 그린색으로 언덕 부분 한 번만 더 해줄게요. 너무 많이 해주진 마세요. 색감 변화가 중요하니까. 빨간색도 그냥 올려줬어요. 근데 뒤에 산이 살짝 한 번 더 덧칠을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은 너무 멀리 있는 느낌이라 아까 만든 보라색에 연두색 섞어서 이렇게 한쪽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초록색으로 콕콕콕. 뭐 젖은 거 위에다가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거든요. 됐어요. 이제 노란색에 빨간색을 섞으세요. 그리고 파란색도 섞어서 고동색이 될 수 있게끔 색을 제조를 해주세요. 고동색이 되려면 일단 노란색이 가장 많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아야 되는 거는 빨간색 해서 만들어주신 다음에 붓을 조금 작은 걸로 바꿔볼까요? 나무에 기둥 어두운 부분을 이걸로 조금 더 해줄 거예요. 기둥 부분 묘사하고 사이사이에 보이는 나무 가지를 더 잘 보이게 해줄 겁니다. 해주고 같은 색으로 같은 방법으로 얘는 그냥 고동색 나무로 할게요. 해주고 이제 파란색 진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묘사를 들어갈게요. 물을 쫙 뺀 다음에 가로선을 끊어지는 듯 했다가 다시 이어지는 듯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빨간색을 다시 섞어줄게요. 해서 보라색 만든 다음에 어두운 부분, 여기 삼각형 이 부분이랑 문 부분 그리고 위에 지붕 때문에 생기는 이 가로의 그림자 해주시고 물로 한번 싹 대충 씻어서 밑에 있는 노란색이랑 섞어서 진한 고동색 만든 다음에 세로선 이렇게 해줘서 집은 완성을 해볼 거고요. 이제 노란색에 파란색 이렇게 섞고 빨간색을 조금 섞어야지 채도가 조금 낮아져요. 그래서 이 색으로 이게 올리브 그린인데 조금 진한 올리브 그린이 되었어요. 덤불을 그려줄게요. 사용을 하다 보면은 물감이 자연스럽게 모자르죠. 그럴 때는 수시로 이렇게 옮겨와 주면서 해주세요. 색깔 변화도 계속 주면서 그리고 아까 쓰던 보라색도 조금 데려와서 빨간색 섞고 색을 그림이 끝나기 전까지 계속 색 변화를 주시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풀 자연스럽게 스트로크감 살려가면서 해주시고요. 노란색을 조금 더 섞어서 이제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밝은 풀 느낌으로 해볼게요. 스케치 선이랑 꼭 똑같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조금 다른 덤불들을 그리기 위해서 칸을 안 칠하고 놔둔 거예요. 앞덤불. 그리고 파란색, 빨간색 조금씩 데리고 와서 이 뒤에 있는 덤볼이랑 차이 내기 위해서 뒷부분 조금 어둡게 해줄게요. 그리고 방금 쓰던 색 물 많이 풀어서 빨간색 조금 추가한 다음에 조금 후퇴되어 보이는 느낌은 희끗희끗한 거를 이렇게 죽여주셔야 돼요. 이제 얼추 되었는데 조금 큰 둥근 붓을 사용해서 황토색을 만들어 볼게요. 황토색은 노란색이 제일
주조색이니까 노란색에 빨간색을 아주 살짝 섞으면 이렇게 황토색이 됩니다. 한 다음에 여기를 한 번 더 만져주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충 해주시고 다급하게 파랑을 섞어서 연두색 만듭니다. 그걸로 여기 사이사이에 슬쩍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붓에 물감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여기 풀 느낌도 주기 위해서 아주 아주 짧은 세로 스트로크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 많이, 노란색 조금, 파란색 조금 해서 올리브 그린 색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빨간색을 조금 더 해야겠네요. 그래서 최대한 고동색 느낌이 나게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얇은 스트로크 몇 개만 그어볼게요. 밑에 부분만 뿌리기 기법을 해볼 건데요. 위에는 종이로 이렇게 가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튀기는 기법 해줄게요. 요 정도. 너무 많이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아주 조심스럽게 떼어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완성 가능한 펜 드로잉 스케치와 풍경화 수채화 완성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완성할 수 있는 그림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어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